정우체 대란드 정우전 아 뭐야 너 꺼 자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요번 경기는 자 어떻게 가 일단 저그대 자 토스전인데 아 테라 아 토스트 아이 좁혀요 아이 좁혀 조, 왜 좁혀죠 저 어쨌든 일단 여기서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근데 제가 아까 왜 레어를 올렸냐면은 사람이 딱 스캔을 찍을 때 이제 레어를 올리고 있으면은 아직 완성이 안 돼 아 뭐 이렇게 뭐 올리고 있으면 사람이 의심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오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5에 없는 타이밍 치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뒤진 거고 뭐 5에 있어도 뭐 뒤졌고 자 어쨌든 자 이번 경기는 이제 저그대 테란전인데요. 이번에 나온 골리오닉이 정말 좋습니다. 에, 넬룸넬룸의 뭐예요? 씨붕새야. 뭘 씨붕새야. 너는 그냥 죽어라, 그냥. 저 어쨌든. 건물 클릭하면 나오는 사람 여자임?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들 선택을 하세요. 아, 얘 말고. 예. 여자였으면 좋겠나요? 남자였으면 좋겠나요? 자, 어쨌든. 여자요? 아 그럼 여자로 생각하세요. 저 남자. 아 지금 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뭐 아 왠지 네 그래요 남자 좋아해요. 저 어쨌든 아 뭔 소리야 아, 그게 아니라 자, 여자 좋아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고 여자 같아요. 예. 네, 자 어쨌든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 넌 꺼져 새끼야. 자 바로바로 딱 찍어줍니다. 아니 시몬이 지 간다고 얘기하냐? 그럼 나갈 때 그런 애들 제일 싫어요. 나 간다? 나 나갈게 이런 애들을 제일 싫어요.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친한 사람들끼리 근데 처음 보는 새끼가 와가지고 나 나간다 이러면서 나가면은 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나가지고 싶어지는 요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 저랑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랑 좀 아시는 분 예, 아시는 분들 최소한 이제 제 이름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름도 모르면서 시봉들아 어? 맨날 나 나간다 주발 이러면서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일단은 뭐 나 정찰을 왔는데요 뭐 아무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드론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입구를 쳐 막고 짓지 마람지 아 나 샷받다 가스로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드론은 아니에요. 일단 근데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구를 쳐맞고 근데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막 구드론 막 바로 패가지고 오면은 낭패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못 맞거든요. 원브럭스기 때문에 일단 낚였네요. 시봉새 아 야 여기다 지 말고 안 맞아 있죠. 아 돈 날렸다. 나 손해봤어 진짜. 와 손해봤어. 와 진짜 손해봤어. 사람 이름입니다. 저 지금 사람 일단은 뭐 지금 까 사람의 어, 처리 가고 아 어, 풀을 지원한 진네 어? 아 오버풀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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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고 일단 이제 메카닉 갑니다. 일단 뭐 상대방이 이제 뭐 가스로 트릭을 뭐 틀면서 예능들을 하는데 자 어쨌든 뭐 이러면서 일단은 저희 도망다니면서 이제 메카닉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바이오닉을 이제 가는 아 바이오닉이 아니라 메카닉 가가지고 이제 골드 뽑아가는 사람 일단 뭐 그 여러가지 플레이를 좀 막고 그 다음 플레이를 한번 노려볼텐데 일단 사람이 저번에 많이 뽑은게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고 일단 뭐 제가 메카닉 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거는 사람 히드라리스크로 막 몰아치는 것만 아니면은 제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한번 승리를 가져가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레어 테크를 올릴 때가 됐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레어를 올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앞마당 쪽에 지었거나 지금 지네요. 근데 약간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지긴 지었으니까 뭐 지금 맞겠죠 타이밍이. 자 사장님 제 말을 잘 듣네요. 자 도망가 계속 도망갑니다. 사장님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자 굉장히 짜증납니다 도망가는게.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병력들을 찍고요 저 이제
딱 이제 수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병력들 이제 뽑아주고 골리앗이 뽑고 이제 터렛 지어놓으면은 상대방이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메카닉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가가지고 상대방을 좀 괴롭히는 요런 플레이를 이제 보여준다면은 상대방이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뭐 바지에 뭘 지리는 뭐 그런 현상이 나오겠는데 약간씩 좀 게임에 렉이 있는 가운데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짜증나네요. 자 일단 그럼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제대로 그럼 일단은 자 일단 짓습니다. 좋습니다. 왜 닉네임을 말해요? 아, 안 말해요. 제 마음입니다. 자, 어쨌든 예린이는 니 거지 내 게 아니잖아. 일리가 있지 않나요? 예린이는 니 거지 내 게 아니잖아. 자, 어쨌든 뭐 난 모든 여자의 것이지만 아, 예. 자, 어쨌든 일단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은 일단 팩토리 그리고 뭐 타리마의 미탈스크에 대한 수비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러커로 오면 저는 지지 치겠습니다. 당당하게 난 지지 이러고 나갈 거예요. 러커면 하지만 무탈스크면 맞고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빅뱅의 승리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는 그렇게 이겨보도록 하죠. 아 방장님 창모드예요. 네 창모드입니다. 창모드인데 보트 드는 거 있어? 자 없죠. 그다음 상대방이 이제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분명 무탈스크네요. 무탈스크가 아니면은 사람이 이쪽으로 안 오거든요. 예. 네. 저번에 바로 딴 찍고 지금 가는데 취소. 어쨌든 무탈스크가 이제 쳐 막으면은 되거든요. 무탈스크만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탈스크만. 자. 저 막아요. 막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예. 어쨌든, 이제, 뮤탈스크는 막히면 이제 답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기만 하면 됩니다. 막기만 하면 돼요. 자. 아, 렉 걸려. 아주 봐라. 존나 렉 걸리네, 진짜. 이게 일부러 걸린 것 같은데? 일부러? 일부 좀 렉을 걸리면서 좀 약간 좀 방심하게 만드는. 자,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돼요. 뮤탈스크만 막으면 이깁니다. 뮤탈스크만 막아요. 예. 닥치고 털에 지으세요. 뮤탈리스크만 막으면 됩니다. 그렇죠? 뮤탈입니다. 100방. 예. 사람은 이제 추가 버티도 확인을 했고 이제 뭐 사람은 이제 본진으로 텐데 사정거리 돼 있고 상대방 이제 병력들이 막을 수 있는 위치를 이제 선점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상대방이 뭐 제가 뭔 빌드인지 아직도 모르나요? 아 지금 본지 와서 이제 뭐 메카닉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한 사람은 러커를 가거든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우선 좀 확인을 해서 이제 제 빌드를 이제 몰라야 되는데 아 이제 알고 이제 메카닉을 좀 이제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맞춰서 이제 그 그렇죠 메카닉 하는 거 보면 히드라이스크를 가겠죠. 히드라이스크 갑니다. 이제 뮤타 아이고 상대방이 러커를 가면 좀 이상한 분이고 갈 수도 있긴 있는데 그 다음 뭐 골리앗한테 강한 유닛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왜이래. 자 그럼 일단은 팀패 그리고 메딕 찍습니다. 일단 바이오닉 상대방이 분명은 이거 분명 히드라즈 가야 돼요. 예 아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갑니다. 가요. 아니 나중에 골리앗 빠져나오면 되고 지금 이제 병력들 이제 뽑아냅니다. 베럭스에서 이제 저글링이네요. 지금 한번 앞마당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온리 뮤탈
신드라 짓고 가야 되는데. 신드라 리스크 가야 되는데. 신드라 리스크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요, 딱히. 상대방이 일단 뭐 했냐면은, 지금 뭐 저멀리 뮤탈로 한번, 제가 이러고 있는 거를 이제 한번 가서 이제 뚫고, 뭐 어떻게 이제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베스테크 가면은 그걸 한번 노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망했네요. 예, 사람이 이제, 제가 이제 병력도 이제 돼가지고 사정군이 되고 낮추고 나가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이젠 안 뚫려요, 멍청아. 절대 안 집니다, 지금. 지금 치고 나가 되거든요. 왜냐면 사령님 병력이 없어요. 자, 치고 가자. 자, 끝났죠? 병력을 보세요. 없습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 있는 게 정큰 세 개! 끝났죠. 예, 이거 뭐, 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서 사령님 끝납니다. 예, 지금 뭐 앞마당 쪽으로 좀 밀고 들어가면은 사령님 더 이상 뽑을 게 없기 때문에. 자, 예, 같이 가야지. 자, 이제 또 빈집 들어오려고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는 개뿔. 맞네요.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령님 오버로 잡히면은 이제 추가적인 생산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자, 또 병력들을 이렇게. 커지는 왜 이렇게 왜 뽑았죠? 그냥 에이프 좀, 아, 들어가, 그냥 들어가. 자, 지금 이제 거의 끝났죠? 예, 상대방이 좀 약간 좀 어이없게 좀 쇼부를 치면서, 좀 승리를 가져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게 막히면서 이제 상대방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고, 지금 이제 뭐 터렛을 깨도 사는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일단 앞마당 보면은 성큰이 이제 3개밖에 없고, 저는 이제 메딕도 있고, 예, 마린도 많고, 예, 병력도 많고, 뭐라고 이 새끼야, 좀. 존나 말 안 듣네. 어쨌든. 갑니다. 지금 간 살림방이 막으면 제가 진짜 빨개 먹고 춤을 출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갑니다. 에, 뚫렸죠? 못 막죠? 아, 렉걸리네, 이 새끼. 진짜 존나 똥컴, 진짜. 존나 렉걸리네. 커맨드로 장식을 해주면서 플레이 합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나요? 아, 성금밖에 없죠? 비전 켜줘, 비전. 개구려. 이 비전 키 좀 짜증나거든요, 솔직히. 엄청 짜증나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막을 수 없고, 이제 본진도 쑥 올라가면서, 자, 본진 이제 바이옥님만 가고, 예, 그죠. 골리앗도 빼고, 제재. 렉 풀렸다. 와, 진짜 똥컴, 진짜. 와,